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량 혼잡도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공모 등을 통해 모두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혁신 기업도시 주요 도로와 시청로에 영상 검지기, 스마트 교차로, 교통관제 CCTV, 외곽지역 감응 신호 등을 설치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서원대로와 부걸로 일대의 교통관제 CCTV와 교통정보 수집 장비, 주차정보 시스템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